천연고찰 창원 성주사의 4부대 중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삼보일배 정진을 펼쳤습니다. 무생명에 대한 사랑과 평화와 행복에 대한 간절한 염원을 삼보일배에 담았습니다. 부산 BBS 박영록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삼보일배는 성주사 깨달음의 길에서 시작됐습니다. 성주사 일주문과 지장진을 지나 대웅전까지 스가모니불 정근을 이어갔습니다. 어둡고 무거운 그런 마음의 발언을 갖고 출발합니다. 그렇지만은 끝나고 나서는 여러분들 마음이 활짝 밝아져서 지난 10월 29일 날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유명을 달리한 모든 분들이 우리의 이 소박한 발언 원력에 가피가 이루어져서 부디 좀 극락왕생하기를 바랍니다. 성주사는 매년 봄가을 삼보일배 수행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체투지의 걸음걸음을 통해 어리석었던 삶을 참회하고 부처님 제자로 거듭 태어나겠다는 다짐입니다. 특히 이태원 참사를 겪은 올 가을에는 무생명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들의 평화와 행복에 대한 간절한 염원을 담았습니다. 머리를 땅에 대는 것은 자기를 가장 세상에서 낮은 존재로 낮추는 거잖아요. 우리 앞에 절을 받는 대상은 내 앞에 끝도 없이 줄을 서 있어요. 모든 존재들한테 우리가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모든 생명의 존재한테 존엄성을 인정을 하고 나와 더불어서 같은 동반을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유족들의 아픔을 동체 대비심으로 어루만지며 슬픔을 딛고 희망의 삶을 살아가도록 불자들의 마음을 모았습니다. 12구 참사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하며 어려움을 겪은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내며 모든 국민이 청정한 마음과 몸으로 사회의 평화와 가정의 행복을 위해 함께 이루어가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BBS 뉴스 박인호입니다.